부모님과 그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드리고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자, 올해 2010년에는 만사 형통할지어다. 네. 소원 성취.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아가방에 있는 아가들, 또 우리 열심히 가르치는 우리 패스터 몽, 복받을지어다.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제 2010년부터 저희 NFC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래 주님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얼굴을 보시고 웃으시고 또 저희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아름답고도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 올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저희 교회를 향한 구절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적은 없어요. 근데 2010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NFC에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제가 전주에 기도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것을 확인시키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이 뭐냐면 제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정말 우리말로 하면 시궁창 같습니다. 냄새가 나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거를 다 보게 하시면서 한참 날아가게 하셨어요. 한참 날아가서 저쪽에를 도달하니까 거기에는 환한 빛이 있고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 위에 어린아이들이 쫙 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인종이 거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자기네들 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오래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고 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꿈을 보여주십니까? 도대체 밑에 더러운 시궁창 냄새나고 날아갈 때 얼마나 그 악취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쪽에 가니까 밝은 빛 가운데 우리 각종 인종의 어린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치 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순교자나 제자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온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을 워십하는 예배드리는 마치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그 후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면서 제 손에 열쇠꾸러미를 꿈속에서 또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왔던 제목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Nations for Christ라는 열방, 예수를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라는 것을 NF, 그러니까 New Fellowship Chapel을 통해서 이름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 이름 가운데 NFC에 그걸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보니까 왜 이런 그림을 저한테 꿈을 보여주십니까? 요번에 보여주신 게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의 그 열정적인 이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입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위클리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선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재단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남침례교단의 선교 모임에 갔을 때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2017년이면 모든 번역이 끝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클리프에서 나온 통계가 2020년이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한 267개 종족의 언어로 번역이 다 끝난답니다. 2020년이면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10년이에요. 그래서 왜 젊은이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첫째는 구원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몇 사람밖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세계 모든 만민이 보리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이 올 때를 위해서 구원하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세대들은 젊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가 젊은이들이 오고 있어요. 18세에서 20대 중반, 결혼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렇다고 부흥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가 가깝게 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모든 언어로 종족의 그 번역이 끝나고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는 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 마음에 점점 확신이 다가와요. 그렇게 가깝은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NFC에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28절, 29절 우리가 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세워놓은 게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한 건데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 모든